요즘 같은 수렵 기간 사냥철을 빼고는 총은 반드시 집이 아닌 경찰서에 맡겨 보관해야만 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때문에 총기 수량과 반납은 본인만 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의 엉터리 총기 관리 현장,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로 향합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이 남성의 손에는 사냥용 총 두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포수 한 명이 무기고에서 찾아올 수 있는 총기는 단 한 자루. 결국 다른 사람의 총을 대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총기를 휴대에 운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반드시 본인만이 수령하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수도 있고 있으면 모르지만 내 개인한테 가는 건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남성 한 명이 차량 트렁크에서 총기 세 자루를 꺼내 파출소에 반납합니다. 모양으로 가면서 편의상 내가 내놨네요. 다른 사람의 총을 들고 왔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약실 검사는커녕 케이스 안에 총기가 들어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납한 총기를 무기고에 넣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친야 이상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더 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9월 경남 고성에서는 밤을 줍던 70대 할머니가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총기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총기 관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